이제 진드기가 많이 나올 때라 이제 얘들을 일로 와 식초에다가 제빛가루 넣은 거 뿌려줘야 돼요. 일로 와 풍경이 일로 와야지. 이게 왜냐면 그 아니야 이거 저기 뭐야 제피 그 제피 열매가 있어요. 그거를 그 간지럽지 그래. 이제 제피 열매 가루를 그거 뭐야 숙성을 시켜요. 저기 물을 넣고 푹 숙성시켰다가 그게 한 그 깨되면은 그게 그 해충을 퇴치하는 그게 있어요. 냄새도 독하고 그거랑 식초랑 제빛가루를 넣어가지고 그 갈아놓은 걸 갈아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맨날 이제 맨날 이 숲으로 돌아다니면서 놀기 때문에 일이 안 해주면 굉장히 간지러워요. 그리고 저도 어제도 일하고서 와서 딱 자는데 뭐 그 간지러워 자다가 그래 이렇게 보니까 딱 붙어 있어요. 진드기가 살인 진드기라 그러잖아요. 살은 진드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직 젊고 면역성이 있으니까 이제 괜찮긴 한데 그래도 풍경한테 일로 와야 돼. 너 조금 더 뿌려야지. 내가 안 간지러워. 그래가지고 이제 쟤들은 이제 여름에 이제 목욕을 잘 안 하려 하거든요. 야생으로 크기 때문에 쟤들은. 그러면 이제 계곡에 이제 내가 이제 약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살살살 장난치다가 거기서 이렇게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틈틈이 볼 때마다 좀 뿌려주면 이런 그런 것 찐득이들이 그 냄새 때문에 기피하거든요. 그래 안 해주면은 막 굉장히 힘들어요, 쟤들이. 그 이제 저는 뭐 살인 찐득인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찐득이를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내가 숲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일을 하고 그러면 뭐 다 붙어 있어요. 그냥. 예, 그렇지. 이렇게 이제 틈틈이 이제 뿌려줘야 돼, 쟤들은. 그러면 강아지한테 있던 진드기도 도망가지만 이제 기피하는 냄새가 나니까 진드기가 잘 안 붙거든요. 저거를 좀 도와줘야 돼요, 강아지들은. 그런데 일단 저는 이제 만약 오전에 일을 했다, 오전에 한 두세 시간을 일을 했다 그러면 와가지고 이제 싹 다 벗어요, 옷을. 싹 다 벗고 샤워를 해요. 샤워를 하고 오전에 이제 다 빨아요, 옷을. 그리고 이제 좀 쉬어. 점심 때 쉬었다가 이제 오후에 또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옷을 입고 일 끝나고 나면 그때도 옷 싹 다 벗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이런 시골에서 뭐 쭈쭉 가무시라든지 진드기에 대해서 굉장히 혼자서 이게 만약에 이 병이 침범하면 이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뭐 하도 물리고 하니까 그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살갗 밑에 들어가 있더라고, 진드기가. 그래갖고 내가 막 그냥 바늘로 찔러가지고 끄집어 냈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나 저는 또 반팔로 잘 일을 해요. 하다 보니까 뭐 이런데 숯불에 얼마나 많아요. 이제 진짜 막 그냥 많이 할 때는 저도 이제 뿌리고 이렇게 몸에다가 이제 식초 종류니까 뿌리고 이제 하고요. 풍경이 너도 이제 냄새 나니까 안 오는구나. 안 그러면 수림한테 벌써 왔는데. 그래 하고 그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풍 같은 거 일반인들 찐득이를 많이 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일단 외출하고 오면 무조건 옷을 싹 벗어야 돼요. 싹 벗어서 싹 그 세탁하고 그리고 항상 샤워 딱 끝내놓고서 하셔야 되고요. 저같이 시골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은 뭐, 옷 같은, 이불 같은 데도 막 따라 붙어와요. 그래서 아침에 항상 그, 이제 깔았던 요 같은 거라든 이불 같은 거를 햇빛에 무조건 널어요. 하루에 한 번씩. 그 요도 뭐 조금 털어놓고.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여름에 본격적인 그 뭐 모기나 뭐 파리 같은 거, 이런 거에 이제 취약해지거든요. 뭐 자연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쟤는 이런 냄새에 민감하잖아요. 코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를 이제 뭐 힘들게 하고 제가 나를 괴롭힌다 이러면 이제 요거 이제 갖고 다니면서 쏘는 거죠. 풍경아 안 오잖아요. 그래 이게 굉장히 독해요. 근데 이제 뭐 거기 제피씨 같은 거 그런데 일반인들 없지만
그런 거 있어. 식초 같은 거 있잖아요. 식초를 좀 희석을 해갖고 물에다가 그래서 제빛 가루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좀 타서 뿌리면 이렇게 이제 몸에다 이렇게 뿌리고 이제 일을 하는 거죠. 뿌리면 굉장히 효과적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도 어제 보니까 막 우리 풍경이가 막 간질고 있어. 그냥 강아지한테서 얼마나 찐득이가 좋아하는 냄새가 나겠어요? 그지, 풍경아? 일로 와. 그렇지. 일로 와. 괜찮아. 아이고, 스님 뭐 어떻게 하냐. 일로 와. 풍경이 일로 와. 아이고, 오늘은 또, 아이고. 그래, 요렇게 했을 때 이제 겨드랑이 이런데, 이렇게 뿌려줘야 돼. 뿌려줘. 그래야 네가 안 간지럽단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저기 야하고 나하고의 이제 찐득이 퇴치하는 거 오늘 이제 올렸고요. 오늘 이제 우리 집에 제가 이제 강의 같은 걸 하려니까 목소리가 막 퍼지더라고요. 예. 간지럽나 봐요. 그래서 이리 와. 간지럽지? 네가 자꾸 끌고서 그런 거야, 그거는. 그럼 네가 그래도 그럼 갇혀가지고 네가 그러면은 오염 안 되는 데서 갇혀서 살을 내? 아니면 네 자유롭게 하면서 스님한테 식초 있는 게 약품으로 한번 쏘이고 말을 내? 그건 네가 선택하는 거야, 그거는. 그렇잖아. 자유야? 아니면 네가 갇혀가지고 사는 거야? 그 풍경아 일로 와봐. 네가 선택해, 그거는. 또 자유롭게 지내고 싶잖아. 나도 자유를 막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그런 방법은 그거죠. 예. 자유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 이제 몸에다가 이제 벌레들이 기피하는 거를 이제 밥 먹을 때 아침에 이제 밥 먹을 때 한번 싹 뿌려주고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하고 나면 강아지는 이제 이제 들어가니까 지도 그래도 그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근데 매일 소이는 애들은 면역성이 있어요. 저도 그 전에 오대산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요. 그때 이제 어른이 그때는 뭘 줬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36년 전인가 그런 것 같네요. 찐득이가 많다 그러시면서 주머니에다가 된장을 좀 차고 가라 그래. 참 무식했지, 옛날 방법이. 그래갖고 이제 뭐 된장을 뭘 차요. 그래서 된장을 이렇게 좀 바르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니까 뭐 드릅 같은 거, 이제 참드릅 같은 거 막. 저는 뭐 그때부터 일을 잘했어요. 20대도 막 마대에다가 막팍 짊어지고 막나 들고 가가지고 딱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와서 있는데 야, 그냥 사방팔방에 그거 뭐 찐득이더라고. 그때부터 저는 찐득이한테 계속 물린 거예요. 물렸기 때문에 면역성이 있죠. 근데 만약에 제가 몸이 만약 약해졌다, 건강이 좀 약해지면은 찐득이한테 물리면은 살인찐에한테 물리면 나도 그걸 못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만한 마음을 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걸 느껴요. 아, 작년에 나와 올해 내가 다르다는 거. 왜? 무상하다는 거. 계속 변한다는 거지. 난 작년에는 내가 4시에 기도해서 5시 마치고 그때부터 내가 오전 시간에 3, 4시간을 일을 해도 멀쩡하고 아무렇지도 않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지금은 기도를 끝내고서 아침에 오면 그냥 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1년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래. 변한 거야, 나도. 내 몸도 변했으니까 나도 이제 그전에는 뭐 찐득이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뿌리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서 일하고 그뭐 그냥 옷딱 갈아입고 씻고 그게 전부인데 지금은 아니고 일하기 전에 나도 이제 이렇게 좀 이런 거좀 뿌리고 그리고서 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살인 진드기로 인해서 사망자가 나온다든지 이런 말들도 분명히 나올 거니까 미리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미리 이제 혹시 외출하고 어디 가서 막 나무를 뜯는다든지 하면은 바로 돌아오셔서 옷 싹싹 다 벗고 샤워하시고요. 아니면 좀더 그거 하다면 이제 기피제 같은 거 미리 요즘 보면 슈퍼 같은 데 가면은
그 가루가 있어요. 계피가루가 있어요. 밤색으로 된 갈아놓은 게 있단 말이야. 그게 기피제예요. 찐득이 원래.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집 안에 있는 진드기 같은 것도 없어지거든요. 또 그런 거좀 뿌리고 가시면 저기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날씨가 오늘은 엄청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제가 아는 분들이 또 연락이 왔더라고. 스님 이제 숙차는 또 언제 만듭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래요. 바빠도 숙차 좀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내가 먹는 것보다는 나눠주는 것에 제가 재미가 붙여가지고 또 기다린다. 해마다 또 봄에 숙차 먹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숙차를 좀 뜯어서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숙차를 뜯으러 나오다가 이제, 그래.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이제는 찐득이 같은 거, 또 모기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올 때가 됐으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영상 열게 됐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왜 저는 할 말이 없네요. 그냥 행복하십시오. 예, 성주였습니다. 오늘도 농사하러 갑니다. 불간지럽지? 괜찮아? 풍경아, 효과 좋아, 효과. 아이고. 야, 근데 너한테 식초 냄새 난다? 식초 냄새 나? 간지러워?